웰컴 투 헤이비어. 자, 개족산 장동 산림욕장. 여기가 개족산 황토길 시작점입니다. 물론 오른 길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입니다. 오른쪽에 황토 보이시죠? 지금 전날 비가 와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자, 길이 두 갈래인데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황토가 없어요. 장동천에서, 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시선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게 황토길이라고 해서 그냥 오르막 황토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살짝 빠지면 이렇게 멋진, 지금 읍탕무리지만 날씨 좋으면 저 안에 팔뚝만한 잉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황토길만 마냥 보면 또 지겨우니까 개족산성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산은 산입니다. 일반적인 산보다 약간은 성성고도가 낮습니다. 말 그대로 장동 삼림욕장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왔던 지름길, 저 노랑색 방향으로 가면 개족산성의 바로 최단기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올라와서 저 데크, 이 데크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단 오르막으로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오르막 각도가 높아집니다. 아, 허리도 너무 아프고 굽혔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자, 눈앞에 개족산성이 드디어 보입니다. 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풀이 진짜 많이 자랐습니다. 그나저나 앞에 있는 저 산성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 좀 힘드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산성 위를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개족산성은 백제시대에 지어졌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 이 성은 유실되었다가 복원하는 겁니다. 현대시대 다시 지은 거란 얘기죠. 대전이 과거에는 백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백제와 신라의 그 서로 경계선이었답니다. 엄청 치고받고 싸웠겠죠. 원래였다면 많은 등산객들이 여기서 막 김밥, 막 컵라면, 도시락 드시는데, 아, 이날은 날씨가 덥기도 하고 어제 비와서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사람이 저 한 명이었습니다. 와, 저 혼자 여기는 건 진짜 처음이네. 제가 어릴 때 여기 진짜 많이 왔거든요. 자, 끝부분 도착했습니다. 경치는 좋네요, 진짜. 이렇게 산 정상을 중심으로 7부능선을 따라 한 바퀴 싹 둘러놓은 형태를 태매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산성이 전국 곳곳에 엄청 많다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정말 호전적이고 싸움박질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리빠리 문화가 참 한국인의 개성으로 여겨지는 거죠. 볼 거 다 봤으니까 후다닥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날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지금 밑에 혼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대전의 마라톤 고수분들이 이 개족산에서 훈련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과도 거두셨고요. 예,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하산하며 개족산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어릴 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은근히 짧네요. 지금까지 개족산 황토길 플러스 개족산성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